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카미노 누에보 고등학교에서는 소그룹의 학생들이 다섯 가지 질문을 활용하여 이웃을 안전하게 하자는 그들의 미션의 한 파트로서 이웃 청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계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지만 이웃은 별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안전하게 하자는 미션 수행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학생들은 다섯 가지 질문들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고객, 즉 공동체 거주자 및 사업자들의 다짜고짜 직접 감으로써 드러커의 세 번째 질문, 즉 고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적절히 답을 하지 못하고 시작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커의 교훈이기도 한 계획적 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필요한 결과들을 낳지 못하는 프로젝트의 요소들을 폐기하고 미션 성취에 보다 생산적일 것이라는 전망되는 다른 방법들과 계획들로 대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함으로써 카미노 누에보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들 프로젝트의 새롭고도 보다 가망성이 높은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다 많은 경찰 상주, 보다 밝은 조명, 보다 안전한 횡단 보도가 있으면 더 안전함을 느끼게 될 거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고 학생들은 그들 고객들의 니즈들을 만족시켜 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미션을 이웃을 안전하게 한다 해서 이웃을 더 안전하게 한다라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지역경찰소장이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성취 가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살고 있고 3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쳤던 클레몬트에 있는 클레몬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싱글 마더들을 위한 지역 홈리스 보호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질문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소에 있는 싱글 마더의 자녀들에겐 휴일 선물 바구니를 주고 싱글 마더들은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보호소를 떠난 후의 생활을 설계하는 작업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학생들은 지역신문의 일면 기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질문들이 공동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용된 곳이 드러커 인스티튜트가 위치한 남부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드러커 미래 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학교 학생들이 지역 10대 청소년들의 폭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설계된 다섯 가지 질문 계획을 갖고 사회적 기업과 콘테스트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활용할 수천 달러의 상금과 함께 콘테스트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스코치 칼리지 학생들은 다섯 가지 질문들을 활용해서 칠레 지진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같은 단층선에 위치하고 있는 웰링턴의 지역 초등학교들을 위해 지진 대비 키트, 들을 구입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서비스 프로젝트를 다섯 가지 질문들로서 꾸려나감으로써 여러분은 선한 의도를 여러분 공동체에서 실제 행동과 영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한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는 드러커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여 년 전에 태어난 분이 개발한 아이디어들이 오늘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실행이 옮겨질 수 있게 되고 전 세계 공동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